식당이 있을 만한 골목이 아니지요? 오. 식당이 있을 만한 골목이 아닌데 식당이 있네. 오, 여기구나. 초탕집이랑 마주 보고 있네. 구리에서 주택가 뒷골목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찾아오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셔서 유명한 음식점을 찾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뒷골목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찾아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집이고, 아마 한국에 많이 여행하신 분들은 한국의 낙지볶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낙지볶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맵다, 엄청나게 맵다, 정말 맵다 아닌데, 한국의 낙지볶음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정말 건더기 없이 이렇게 매콤하게 정말 새빨간 양념에 볶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채소들을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파, 양파, 당근, 고추 이런 것들 같이 큼직큼직해서 같이 볶는 게 있는데, 여기는 매콤하게 고추를 이용해서 매콤하게 볶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닙니다. 이 집의 비밀은 사실 여기 보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고추장 같죠?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잘 허옇게 만든 것 같죠? 요게 비밀입니다. 요게 뭐냐면 여러분 양파 아시죠? 양파. 이렇게 이것만 먼저 처음에 드셔보시면 매콤한 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달짝지근한 달콤한 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살짝 매운맛이 나거든요. 양파를 오래 볶으면 정말 깊은 맛이 나거든요. 프랑스 같은 곳은 양파를 그렇게 오래 볶아서 양파스프라고 따로 팝니다. 그 정도로 양파를 오래 볶으면 굉장히 좋은 맛이 나는데, 그걸 말해 그 방법을 활용해서 양파를 오래 시간 볶아갖고 매콤함을 부드럽게 잡아줘가지고 정말 깊은 맛이 납니다. 정말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는 관광객분들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집의 또 다른 비법은 사실 이 낙지인데요. 이거 씹어보시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촉감이 좋습니다. 일반 낙지는 사실 요거보다 좀 덜 하거든요. 이게 이 집만의 비법으로 낙지를 손질하는 건데, 낙지를 정말 오랜 시간 주물러갖고 냉동 낙지의 경우는 오랜 시간 주물러서 탱탱하면 살아납니다. 이 집의 낙지볶음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그냥 드시는 방법도 있고, 이 낙지볶음을 시킬 때 칼국수 같이 시켜주면 이렇게 칼국수 나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중국식과 약간 다르게 오랜 시간 장시간 국물을 우려서 국물에 바탕을 둔 요리라는 게 많은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 중국에는 떠소면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같은 칼국수지만 좀 다릅니다. 중국의 떠소면은 이렇게 하는 떠소면이고, 여기 칼국수는 말하고 접어서 쓰는 칼국수. 깊은 해산물 맛이 나는 바지락 칼국수. 면에 해산물의 향이 가득 배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이 집 낙지볶음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끓인 칼국수 면을 이렇게 올려서 이 낙지볶음을 양념채 같이 이렇게. 이 집의 비법이죠. 이 집의 정말 인기 메뉴 두 가지를 같이 시켜야 되는 이유 하나, 이거 싹 비벼서 이렇게. 해물 국물이 쫙 배있는 칼국수 맛하고 양파의 깊은 맛이 어울리는 낙지볶음 맛을 섞어서 하나가 힘든 맛이야. 여러분들이 아마 여태까지 한국에서 드셔보신 낙지볶음 말고는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면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밥이 진짜 뜨거. 공깃밥을 추가하셔갖고, 예, 이건 공짜밥입니다. 추가하셔갖고 면을 싫어하시는 분은 밥을 비벼 먹는 거 처음 알았어요. 밥을 넣으시고 양념을. 저는 개인적으로 면보다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면을 좋아하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낙지 먹을 때는 밥 비벼 먹는 거 좀 좋아. 이것조차도 맵다고 해도 기시면 조금만 넣으시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맛이 되니까. 네,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만들죠. 이걸 드시고 웃음이 안 나오면 설탕이나 꿀 이런 거에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정말 양파에서 오래 볶아서 나오는 달짝지근한 그 달콤함이 쫙 배어나오는 정말 맛있는 맛깔진 바지락갈비 먹고 싶다 할 때, 근데 갑자기 낙지도 볶음도 먹고 싶다 할 때 일석이조 원하시는 분들, 한 번에 와서 두 가지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면사리에 질리신 분들, 칼국수사리나 낙지볶음에 좀 비벼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낙지볶음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아 다음날 무서워.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여기 낙지볶음은 먹는 순간, 먹고 나서 그 다음날도 전혀 무리 없고 내가 낙지 먹었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편안한,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 낙지볶음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메뉴지만 특이한 방식의 조리법을 찾고 싶으십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